등갈비찜 해달라고 등갈비를 사왔는데 오늘 제대로 사왔네. 아이고 오랜만에 칭찬받았네. 제대로 사왔다고. 살도 좀 붙었고요.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네. 오, 살 많이 붙었다. 비싼 거 샀어. 원래 모르면 비싼 거 사라 했잖아. 물건을 모르마. 돈을 많이 주라 그랬어. 1kg 200 조금 넘어 사면 안 되고. 한 줄에 600g 정도? 620g 정도 돼. 이렇게 맥주, 이런 데 쪼박 같은 거 있으니까 이제 씻어주세요. 핏물도 빠지고. 한번 끓여서 버리고 끓여 앉힐 거예요. 몇 번 씻어? 한 세 번만 씻으면 되지. 처음부터 이렇게 넣어서 물 빠지게. 자, 이렇게 팔팔 끓으면 물에 한번 헹궈줄게요. 아, 요거만 건지면 되겠다. 깨끗해서. 네, 양파 깔고요. 자, 여기다가 초콜릿을 넣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리고 사과껍질, 밥풀이, 생강 20g. 대파 한 뿌리, 홍어초 한 티스푼. 자, 저는 맥주로 삶습니다. 아이고, 야, 왜 이렇게. 아, 엄마 이거 맥주로 아니 따고 숙여야지 엄마. 나왔구만. 아, 안 되네. 어땠다. 오. 됐어. 아, 아. 근데 맥주를 안 먹어봐서 딸지도 모르네. 지금 500ml짜리. 응, 500ml 하나. 자, 물은 안 붓습니다. 자, 끓으면 불을 줄여서 25분에서 30분 삶아줄게요. 자, 이제 끓어서 뚜껑 닫고 중불로 줄여서 30분 끓일게요. 한번 중간에 저어줄게요. 중약불. 중약불로 졸여줄게요. 자, 맥주는 300ml 넣었었어요. 이제 조금 잠겨야 되니까 30분 끓였습니다. 치다시마 900ml. 진간장 6스푼, 설탕 1스푼, 국간장 1스푼. 요래 가지고 10분 졸여주다 김치를 넣을 거예요. 자, 마늘 2스푼. 10분 끓여주신 후에 고운 고춧가루 1스푼, 붉은 고춧가루 2스푼. 김치는 이쪽이면 이쪽 반 포기. 와우. 고기를 이렇게 좀 올리고 커서 한번 중간 잘라야 돼. 김장김치야? 응. 원래는 뭐 한 열흘 익었다니까. 익었어. 국물도 좀 넣어주세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20분. 20분 끓여줄게요. 28분 됐어요. 여기다가 대파 한 뿌리. 저는 마지막에는 센 불로 했어요. 육수가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했어요. 김치부터. 갈비를 옆에다가 낼게요. 전선을 얼마나 덜 입나.
진짜 맛있습니다. 갈비는 하나씩 뺑뺑뺑해야지. 제 맛이지? 건배. 짠. 어! 행 해줘. 응? 행 해줘. 행. 복하자. 맛있다. 아, 양념이 완전. 올리고당 반스푼 더 넣었어요. 그 단 거 싫어하시는 분은 설탕만 넣으면 되는데 올리고당 넣으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반스푼 더 넣으니까. 난 안 넣었을 때도 괜찮겠다. 아니, 더 맛있어졌어. 그래? 맛있다. 살이 많아가지고 좀 퍽퍽한 살이 많네. 살이 많으니까 좀. 살이 없어야 맛있어. 나는 잘 살았다 이거. 잘 샀어. 맛있다. 맥주로 삶으니까 진짜 냄새 하나 안 나네요. 거의 냄새 없어. 고기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입에 묻을까 못 먹겠다. 입에 묻을까 봐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드시네요. 아니요, 묻었죠. 응.